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룩 할 거예요. 머리 왜 이렇게 이상하냐면 저는 머리 웨이브 할때 이렇게 보는 머리에서 웨이브 하지 않고 이렇게 묶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볼르면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 웨이브예요. 그래서 팁 알려주고 싶어서 일단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베이스 바르고 베이스는 이거는 했습니다. 바닐라 프라임 프라이머 클래식이라고요. 되게 피부가 스무드해져요. 이거 되게 좋아요. 다음에 제가 컨실러 눈에서 바를게요. 컨실러는 에튜드 하우스 거예요. 이거 내가 사용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몬브레이라는 팩 사용합니다. 이 팩은 커버리지 좋아하는데 뭐가 안에 별로 없는 느낌?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커버리지는 좋아요. 저는 매트 같은 느낌이 좋아요. 오일리한 느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좋아요. 안에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쉐이딩은 제가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산 지 오래됐어요. 다 샀어요. 새로운 거 사야 되니까 혹시 좋은 쉐이딩 컨투어 이거 알고 있는 분 좀 알려주세요. 코는 안 할게요. 전 코 커버해지냐 정말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할 때마다 그냥 코 보여. 쉐이딩 하니까 그냥 안 만족해요. 저는 눈썹 할게요. 전 문신인데요. 아이 메이크업을 전 되게 빨리 할 거예요. 오늘 진짜 쉬운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따라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색깔도 예쁘고 크리스마스 느낌이 정말 날 거예요. 브러쉬는 제가 Morphe 브러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되게 좋아요. 한국 브러쉬 보면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브러쉬도 왔는데요. 이거는 3편인데 정말 좋아요. 제가 한 2, 3년 동안 쓰고 있는데도 이 털이가 안 빠지고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먼저는 베이스는 이 색으로 할 거예요. 쉐이딩 블렌딩이 한국말 뭐지? 제가 모르는 단어 많은데 알려주세요. 일단 블렌딩은 제가 이 옆 색깔이랑 할 거예요. 좀 더 하얀 색깔 바로 위에 블렌딩 합니다. 작은 브러쉬, 이것도 Morphe 브러쉬예요. 살짝 작은 브러쉬로 이 어두운 색깔 사용할 거예요. 어두운 색깔 조금씩 조금씩 이 색깔 바로 밑에 이 부분 할 거예요. 그럼 눈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예뻐요. 그리고 이 화장은 외국인 눈 모양만 아니고 한국인한테도 되게 잘 어울려요. 제가 제 친구한테 많이 해줬는데 진짜 예뻐요.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 보통 하는 그 화장 방법이 다르긴 다른데 잘 어울려요. 예뻐요. 바로 밑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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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블렌딩 아웃 해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그리고 딱딱 안 하면 그럼 완전 어둡고 그 블렌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무드하게 안 와요. 색깔 바뀌는 게. 제가 한국 유튜버 좀 봐야겠네요. 화장하는 유튜버 단어는 좀 부족하는 거예요. 이제 익혀요. 제가 한국에 산 지 이제 5년 됐는데 한국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도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사용했던 큰 브러쉬랑 다시 하얀 색깔이랑 다 블렌딩 할 거예요.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 브러쉬 사용할 거예요. 이거 다 한 세트인데 제가 밑에 링크 남겨줄게요. Morphe 브러쉬. 이거는 제일 어두운 색깔 사용할 거예요. 여기.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여기 밑에 바로 여기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화장품 영상 찍기 전에 단어 좀 공부해서 할게요. 이거 원래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영국어 하는, 영국어. 제가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영어 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한국어 하는 subscriber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말 할게요. 글리터 할 거예요. 이거 스틸라 글리터인데요. 정말 예뻐요. 금색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바르고 손가락으로 똑똑똑 했어. 이거 되게 피그멘트 많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면 여기까지 다 묻어요. 그래서 밑에는 이 애플리케이터랑 하는 게 맞아요. 젤 레이너 할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게 메이블린 이런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제가 다른 것도 써봤는데 이건 제가 브러쉬 같이 오는 브러쉬 되게 좋아요. 이거 단단해지지 않아요. 다른 거 제가 사용했던 거 다 단단해져서 뭐가 쓰기가 더럽고 안 좋은데 이거는 끝까지 부드러워요. 그리고 코만색 아이라이너 글리터 옆에 하면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컨트라스트가 되게 예뻐요. 완성! 마스카라는 로레아 쓰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내가 love hate relationship 있어요. 왜냐하면 촬영할 때는 좋은데 정말 안 지워거든요. 근데 네일 룩을 하면 내가 화장 빨리 지운 거 좋은데 진짜 지우기 힘들어요. 이제는 속눈썹 붙일 거예요. 속눈썹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예쁜 거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짜 길고 예쁜 거 하고 싶으면 이베이에서 샀어요. 이런 건데요. 진짜 크리스마스, 뉴이어스, 뭐 생일 그런 특별한 날에 너무 예뻐요. 자연스러운 눈썹은 더 예쁘겠지만 제 취향은 이거예요. 그래서 붙이고 올게요. 완성! 완전 길죠? 딱 내 스타일. 오케이, 이제 입술만 남았죠? 이거 제프리 스타 코스메틱스 립 아뮤네이션 립스틱인데요. 이거는 진짜 냄새 M&M's 캔디 냄새 나요. 진짜 이 냄새만 느끼면 너무 행복해요. 제프리 스타 코스메틱스 화장품이 되게 냄새가 진짜 다 캔디 냄새 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는 아니지만 이거 진짜 냄새 너무 좋아요. 일단 바르고 올게요. 완성. 립스틱 하니까 느낌 완전 다르죠. 바로 제 취향이 이 화장품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귀걸이에요. 제가 요새 귀걸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완전 크리스마스 귀걸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지? 이거 작은 모자예요. 이거 뭐 제가 안 살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귀걸이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그리고 세터 카드링 완전 똑같아요. 너무 예뻐요. 예뻐. 그리고 제가 다른 크리스마스 귀걸이도 샀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제가 피어싱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할게요. 뭐 할까?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 먼저 하고 이거는 여기 하고 너무 예뻐. 이건 녹색이고 이건 녹색이니까 너무 어울리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reindeer 할 거예요. 사슴.
여러분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크리스마스. 아 맞다. 머리 이제 볼자. 머리 볼고 올게요. 짜잔. 웨이브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귀걸이도 너무 예뻐요. 오늘의 룩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 살짝 동영상 찍는 줄 까먹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귀걸이는 귀걸이만 아니고 목걸이도 있어요. 라몬 모멘트라는 주류인데요. 이거 오늘 받았어요. 되게 패키징도 너무 예뻤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Eco-friendly packaging and a letter. Whatever this is already an amazing gift. 그리고 eco-friendly라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플라스틱하고 그런 보정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목걸이. 목걸이. 그리고 이것도 그 체인 느낌이 나니까 세트로 하면 되고 지금 해볼까요? 해봅시다. 제가 원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금 주얼리 되게 싫어했거든요. 라티아 사람들이, 제가 라티아에서 왔거든요. 라티아 사람들이 금 별로 안 좋아해요. 은색이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싫어했는데 지금 한국에 살다 보니까 되게 좋아해졌어요. 짜잔! 여러분 어때요? 이 세트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하나도 받았어요. 짠! 이거도 가볼게요. 너무 예뻐요. 전 반짝반짝 그런 거 좋아요. 그랬어. 글리터 화장도 되게 좋아하고 귀걸이도 반짝반짝 하는 거 좋아요. 목걸이도. 짠!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여성스럽고 예뻐요. 딱 이런 귀걸이 하나 필요했어요. 좀 금 귀걸이 많은데, 그리고 코만스 귀걸이 많은데 이런 여성스러운 거 별로 없었어요. 이 브랜드 진짜 내가 패키징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동영상에 올렸지만 지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총기 왔는데요. 일단 비닐이 아니라서 되게 좋고, 그리고 안에는 작은 박스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죄송하지만 싫어하는 게 eco-friendly라고 하면 그럼 이거 충분하거든요. 또 다른 패키지 필요 없는데. 근데 이거 열다 보니까 이런 거 안에 귀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왜 필요해요? eco-friendly라고 하면 그럼 이거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니면 종기 놓고 귀걸이가 서로 안 만지게. 근데 eco-friendly라고 하는데 이런 거 놓으면 그럼 우리 종기 사용해서 eco-friendly야 라고 하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더 많이 만들어요. 우리 eco-friendly라서 쓰레기 더 만들자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eco-friendly라고 하고 싶으면 그냥 종기만 사용하세요.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eco-friendly 그 사이트에서 eco-friendly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그래서 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는데 안에도 플라스틱 들어가면 좀 제가 왜 여기 샀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그 부분은 그렇고 귀걸이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크리스마스 룩이었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댓글하고 subscribe 해주세요. 아 그리고 벨도 눌러야 되죠. 벨도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vlogmas인데요. vlogmas은 뭐냐면 vlog, christmas 붙이는 단어인데요. 제가 12월 달에 매일매일 동영상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Hold up, I am on my way. I'm in motion. Let's go to the ocean. Yeah, let's go outside.